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을까 안타까워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지원자나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미만인 성적 우수 학생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에겐 총 3년의 석사과정과 4년의 박사과정 기간 동안 왕복 항공료와 월 생활비는 물론 연구비, 등록금, 어학연수비, 그리고 의료보험료까지 학위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는 퀘벡 지역 2명을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라 나머지 캐나다 지역에서 모두 4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분들은 3월 22일까지 오타와에 위치한 주 캐나다 대사관으로 지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지원자가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캐나다 국적의 한인 학생들이나 주위에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비한인 친구들이 있다면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